안녕하세요. 착한 밥상 TV의 스타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몸에 좋은 간재미로 끓이는 간재미탕 충청도식으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마늘 5알 먼저 다져볼게요. 요리할 때마다 마늘 다지는 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맛이 좋거든요. 다진 건 접시에 담아두고요. 다른 것도 해볼게요. 시원한 맛을 내줄 무는 좀 투박하게 막썰기로 썰어주세요. 무는 이 정도면 됐고요. 무껍질은 제거를 해줄게요. 요즘 무 맛이 제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손질한 무는 접시에 담아두고요. 대파는 반을 가르고 이렇게 어슷썰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대파가 조금 많은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탕에 넣어서 먹으면 국물 맛도 진해지고 정말 맛있거든요. 얼큰한 맛이 나게 청양고추도 한 개만 넣을게요. 청양고추는 대파와 같이 담아두고요. 간재미 두 마리를 사용할게요. 효능 한번 알아볼까요? 연골 건강, 퇴행성 관절염 개선, 간 기능 회복, 만성 피로와 숙취에 큰 효과, 신장 기능 향상 등 너무 많은 간재미. 우리 몸에 정말 좋으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알겠죠?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넓은 냄비에 물은 600ml만 넣어주고요. 된장 3분의 1스푼, 고추장은 반스푼 넣고 잘 풀어주세요. 무도 바로 넣어주고요. 생선찌개를 끓일 때에 된장과 고추장이 비린 맛을 잡아줘요. 시원한 맛이 나게 팔팔 끓여주다가 헌태가루 한 꼬집을 넣어주세요. 헌태가루는 생선찌개에 정말 잘 어울리니까 꼭 넣어주세요. 감칠맛 나게 미원도 조금 넣을게요. 이제부턴 바글바글 한번 끓여주고 생선을 넣어주면 돼요. 간재미 두 마리를 넣었고요. 국물이 적은 것 같지만 자작하게 끓여줘야 진한 맛이 좋거든요. 얼큰하게 고춧가루를 두 스푼 넣어주세요. 액젓도 한 스푼 넣으면 좋겠죠? 액젓은 아무 액젓이나 상관없어요. 다진 마늘도 넣어주고요. 찌개 끓는 냄새가 정말 좋네요. 대파하고 청양고추도 모두 넣어주세요. 후춧가루도 넉넉하게 뿌려주고요. 마지막에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맛을 보고 취향에 맞게 간을 하시면 되는데 전 간이 센 게 더 맛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바글바글 끓여주면 칼칼한 맛이 일품인 간재미탕 완성! 입에 쫙쫙 감기는 간재미탕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으니까 꼭 저처럼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모두들 건강 챙기세요. 간재미탕 만드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